예,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개원을 민주당 독주라고 모든 언론이 비판해요. 경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향 오늘 보도자료 좀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경향이 인민의 씨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게 그 트럭을 어디 실은 거냐면요. 지점이잖아요. 170석만 믿고 믿고 선 넘는 여당. 이게 보면 조중동 기사 같잖아요. 늘 조중동 기자처럼 보이게 이게 가고 경향 있습니다. 거예요. 경향 거. 그 다음 그 이게 화면 하나,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예, 지금. 그 다음 거 하나 보면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1967년으로 국회 시계 되돌린 여 민주화 세력 맞나? 맞죠. 네. 맞죠? 민주화 세력 맞아. 맞아요. 너희 좀 예. 맞아야겠다. 언제부터 지네가 민주화 세력을 저렇게 떨었는지. 아니, 이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고 80여 일간 지난해 자한당이 나가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네네. 국회를 안 여는 게 국회의원의 목적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을.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 국회를 개원하면, 개원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장 문 열겠다고 일할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조장 짜고 팀장 짜고 그래가면서 일안 하고 일주일 열흘 백몇십일씩 했다면 그게 사람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이분들은 일안 해도 돈 받아갑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많으니까 돈을 안줄 수도 없습니다. 네네. 아, 말이 됩니까,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에 과연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 어? 야, 저게 경향이 어떤 기사가, 어? 저딴 논조를 할수 있나? 정말 실망을 했는데. 소위 진보라는 뭐 한경호 포함해서 자꾸만 한결에도 거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나라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육사를 일본 거 포함해서 세 번을 나온 박정희 별두 개짜리가 쿠데타하고, 그를 이은 별두 개짜리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독재 권력, 그다음에 이번 자본 권력 이쪽에 빌붙어서 뭔가 개선하고 개혁하는 거를 눈꼴시러워하고 이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까지 왔어요, 지금. 네네. 절대로 한겨레신문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87년 산문로 나온 국민주 신문인데, 이 권력을 비판하는 게 신문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학과 출신입니다. 네. 예. 언론학도입니다. 제대로 배운 언론학도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모든 권력을 비판한다? 아니에요. 잘못된 권력을 비판한다. 그렇죠.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나라 72년 역사 속에서. 그럴 때는 옹호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김대중 개혁의 노무현의 정책이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됐다면 됐다면. 얼마나 씹었는지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되, 그동안 이승만부터 YS, IMF 넘어가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걸 비교해 본다면 정상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이 비판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인 양. 왜냐하면 지금 경향신문에 그런 기자들이나 편집장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일 쉰 것도 저는 너무 쉬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너무나 급박한데, K방역 이렇게 모범이라고 박수 받는데, 35조 3천억 추정 넘으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지 집행을 하지. 지금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스피디하게 집행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논조들을 다 보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서로 협상할 때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런 논조를 피는데, 말도 안 되는 논조죠. 말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일을 너무 안 했어요. 식물국회라 통계로 봐도 그랬죠. 나왔고, 식물국회에 거기다가 패스트를 걸리면서 동물국회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뭐 무생물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그래서 지금 국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비었고 당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 당이 그당 아닙니까? 그럼 주호영이 국회 여는 건 협력하겠다. 당연히 열겠다. 그 대신 8일까지 우리 열심히 하고 상임위 맞춰보자라고 얘기하면 끝납니다. 예. 그걸 안 하고 뻗탱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 기사가 오늘 쏟아지기 전날 주호영이 했던 얘기들 뭔지 아십니까? 언론이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대놓고 호소했습니다. 언론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를 왜 지금 이렇게 열겠다고 하는 겁니까? 열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전에 국회가 일을 너무 안 했고, 그래서 없어진 법들도 많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오는 법들의 상당수가 20대에 처리됐으면 안 나올 법들이에요. 근데 그 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법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모든 법들에 대해서 언론이 되고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냥 국회 여는 거 민주적으로 해라. 때리고 난리치던 일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걔랑 어떻게든 잘 풀어보라고. 걔가 반성을 컷 했습니까? 좀 해, 좀. 전혀 없는 거죠. 네.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놓고 봤었을 때 잘 해야죠. 국회가 잘하려면 국회 문 열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마운 게 김태년 의원 정말 더 마음에 들고 응원하는 게 정확하게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는 엽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런 표현은 속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이다고 190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시대전환이나 소득당 빼놓고도 지금 열린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당들이라면 그러면 190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힘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독주나 뭐 강공 이런 표현보다는 전공법이고 차라리 질주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그죠? 맞습니다. 국민이 준 의회 권력으로 정확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당 9명의 보좌관 월급까지 지금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달 이상 비워둔다? 일주일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식이 됐건 독주하면서 177석 의석 믿고 까분다는데 저희가 의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마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을 뽑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힘을 얻었으면 그걸 행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법사위 예결위 같은 거 필수로 가져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국회 문을 언제 열지 모르겠다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 네. 국민들이 뭐하러 뽑아주겠어요? 아니 문 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미통당은 차치하고 이 언론이 정말 언론이 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대뜸 받아서 오늘부터 독주가 문제다라고 나가는 언론들 보면 정말 이 신문사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거쳐서 여기까지 국민들을 그들이 말하는 세뇌시켜오고 양시양비론으로 갈라치게 하고 아니 그냥 딴 건 몰라도 네. 박근혜 때 수첩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한테 박근혜가 뭡니까? 그래도 전 박 대통령이라 해야지. 싫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박근혜 씨.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예, 순실아. 저 새끼 좀 어떻게 해. 저 새끼가 누구죠? 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징계랑 엮어요. 막 언론들이 금태섭 뭐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건전한 비판은 말도 못하게 하고 입막음을 하면서 국회는 독주하려 그런다. 이거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국회를 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독주라고 얘기하는 벌써부터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 공격할지 눈에 보입니다. 예, 해놓고 열자마자 100개를 만약에 100개의 법안을 상위단원에 그냥 통과시켜버렸다. 이러면 독주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그거 할 때까지 독주하지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단독 개헌하면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야당에게 법사위를 줘야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최악의 사건은 안철수가 자기네들 멤버들을 다 통합당으로 보낸 것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진보인 척하던 사람이. 본심을 드러냈죠. 그렇게 본심 드러낸 게 최악의 우리 정말 창피한 사건이죠. 예, 그냥 안철수가 정치 대권 후보에 올랐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죠.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하고 꺾일 겁니다. 마라톤 하실만해요. 네. 그냥 쭉 뛰어서 계속 나가시면 안 될까요? 네. 철수 좀 해주세요. 67년 얘기 잘 꺼냈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면 화법이 참 그 조동동이나 미통당한테 먹히는 게 그때 유신 독재하려고 박정희 독재하려고 단독으로 개헌한 것이잖아요. 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처음 있었냐면 이렇게 72년 동안에 민주개혁 국회의원들한테 180석을 몰아준 건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일하라고 처음 밀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렇게 민주개혁 지정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못했는지 겨우 대통령 권력 하나 바꿔가지고 나라가 개혁도 안 되고 지지부진했었는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금 학습하고 배웠고 지난 검찰개혁 촛불 때 배웠고 이번에 조정동이 떠들더라도 씨가 안 먹혔고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요즘 솔직하게 싫어요를 표현하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인터넷에 페이스북 그룹 중에 하나가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은 강아지 좋다지만 난 애완동물 알러지 때문에 싫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싫어요 표현하는 거에 정치적으로 나온 게 나는 일 안 하고 말만 많은 국민들 깔보는 보수가 싫어요 라고 하고 지금 300석 가운데서 180석을 몰아줬단 말이에요. 190석을.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똑같이 잘 지내봐 하면서 법이 안 나가는 것과 모르겠고 독주해도 좋으니까 해결 좀 시켜봐. 책임도 너희가 져. 라고 하는 것을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해하는데 정치권만 모르고 언론은 그거보다 더 몰라요. 알고 한다면 나쁜 놈들이고 몰라서 이렇게 협상해서 해라 하게 되면 모자른 거고 거의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양시양비론 기회주의가 우리나라 언론들의 기준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기존의 편을 들거나 헷갈리면 양시양비론. 둘 다 잘못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거잖아.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득을 얻어가는 항상 그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 일면을 보면요. 경향신문 170석, 77석 믿고 선 넘는 여당. 선 넘는. 예. 그다음에 뭐 추경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선을 넘었다 그러고 난 도대체 무슨 독주를 하고 있다 그랬는지 그러니까 오버라는 게 금태섭 위원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조심해라고 구두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혼자 난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독주하다 보니까 내부의 옳은 소리마저 안 듣는다는 몰고 갔는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 이거 확실하게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데 민주당 징계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헌법은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직 뺏는 거 아니면 그 정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예를 든 게 한나라당 시절에 김홍신 작가 김홍신 의원이 반대되는 걸 해서 강제로 사보임 당해서 딴 의원을 네, 쫓겨났어요 네, 네. 근데 옷 벗긴 거 아니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미 결론이 났던 거기 때문에 지금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설마 틀렸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변호사 둘 만놓고 좌우 나눠놓으면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똑같은 법 같고. 예. 지금 금태섭에게 동조하는 거는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독주한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금태섭 관련된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웃긴 게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고 미통당이 자꾸 금태섭 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의 당원 단계를 보면요. 당론을 위반한 의원에게는 둘 다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론을 위반을 하면 당원 당규에 의원을 제재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할 말이 없죠. 당론을 어겨도 자기는 이런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원 단계가 똑같아요. 그럼 모든 당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안 그러면 당을 그럼 뭐하고 당을 만듭니까? 맞으니까요. 그냥 무소속으로 다 국회의원을 하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단독 개원. 아 나는 이 말이 너무 쉬워요. 싫어요. 아니 들어오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독인데 당이 합쳐서 네. 지금 네 개나 더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린민주당에 정의당에 시대정신에 거기에 기본소득까지 당으로만 따지면 다섯 개입니다. 네 다섯 개가 되는데 지금 그런데도 단독이에요. 예. 수술을 철저히 무시하는 나쁜 것들이네요. 계속 이렇게 악의적으로 민주당 단독 개헌. 아니 왜 단독 개헌을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아주 걸출한 당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당 때문에 다시 돌아간 시대 전환과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네. 진짜 다섯 개 당인데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면 미래통합당 20대 이어서 21대도 국회 파행 있거나 맞아요. 몽리를 부리는 거죠 사실 이게 몽리라는 표현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미래통합당 뭐 거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단독 개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래통합당 힘으로는 이 어떤 국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힘의 논리에서 밀리니까 결국은 언론과 같이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뭐 참 한심한 기사다. 또 한 가지 조영 씨라고 할 뻔했네. 조영 원내대표가 사선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이분의 법 해석이 진짜 웃긴 게 네. 국회법에 있는 어제 제가 잠깐 앞부분 읽어드린 그 임기는 임기 개시된 지 7일 뒤에 첫 임시회를 하고 그 이틀 뒤니까 9일째죠. 그때 네.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날 10일째죠. 그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나? 임의 규정이에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합격을 했을 텐데 자기들 유리한 대로 국회법이라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 그 정도로 원칙을 세워놓고 나머지 시행령으로 가던가 국회 규칙으로 하지 뭐하러 이 실정법에다가 날짜까지 정해놨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해석이 어떻습니까? 무식한 게 아니라 사악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히틀러도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말 잘했습니다. 히틀러 법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유린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이죠. 마치 박정희가 유신 시대에 긴급조치나 이것이 바로 박정희 법도 법으로 했어요. 맞아요. 유신헌법을. 예. 그것도 법으로 했지만 그것은 지금 정상적인 국민들이 법의 이름을 쓴 인권유린이라고 판단했는데 자기 입으로 히틀러도 법으로 처리했다라고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참 조영 씨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저는 수가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가 있었어요. 최소한 이렇게 기본이 없진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몇 차례 기대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최소한 눈치는 보는 줄 알았어요. 미래통합당한테 기대를 하시는 분, 순진하신 분들이야. 내가 순진하신 분들이랑 방송을 했네요. 우리 협치할 수 있으면 협치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너는 기대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대 때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 21대 들어선 국민 눈치도 좀 보고 목표가 지금 100석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 100석에서 150, 200까지 올라가려면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민주당은 이러이러하지만 우린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자기들 진영이 됐고 뭐가 되건 점수를 따야 되는데 대놓고 점수 이르려고 히틀러 얘기를 꺼내면 지금 하고 싶은 게 국 바보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라면 30%밖에 안 되는 게 독재하려고 그래요 라고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오늘 58.9예요. 1%포인트 빠져서 58.9에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언론에서 우리 좀 저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왜곡하다 지난번 총선에 전화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괜히 욕했네. 그냥 놔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늘 미래통합당 보면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그 다 똑같은 놈들 모여있는 거지 제정신이면 그 당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정신이면 그 당에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놈은 또 어떤 짓거리를 할까. 네, 그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것은 지금 열고서 몇 개로 더 얻을 전략을 해야 되는데 뭐 연구 자체를 뭐 독준이 의회 독전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저는 정상적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저는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대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리를 옮겨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구를 하나 옆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구에서는 이런 식의 톤 얘기하는 게 먹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히틀러 같다고 얘기를 하던가 대구 경북에서 의료진이 고생했던 걸 문재인 정부가 가로채갔다. 이게 코로나 관련된 K-방역에서 조용히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 지역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그 지역에선 정보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중앙무대에서 지금 원내대표라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 정서에 기대서 했던 것 같은 식의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건 이건 중앙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조용히 긴장해야 되는 게 그 자리, 원내대표는 아니더라도 당 전체를 먹으려고 지금 김종인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거든요. 청년 기본소득 주는 걸 1호 법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정부 예산 쓰라고 그래. 쓰는 거 감시하면 되지. 금액 커도 상관없어. 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호남에 치중해서 우리가 점수를 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선 국회를 열지 말아야 되니까 얘들이 우리를 따시키고 하니까 언론이 살려주세요. 이 다른 목소리 두 개가 튀어나오는 당.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이렇게 서로 다르면 터지더라고요. 지들끼리. 김종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지휘했잖아요. 나름. 물론 지가 공천을 안 했지만 폭망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김종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공천 안 했다고. 공천 안 했다고. 엄청난 폭망을 해서 김종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진보진영에서 늘 내세웠던 어떤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거는 포퓰리즘이에요. 오히려 김종인이가 자기가 아까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당 지지율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요. 포퓰리즘이 꼭 나쁜 건 아니다까지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대놓고 우리 봐도, 좀 예뻐해 주세요 하는 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기본소득 한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지지를 해주거든요. 젊은 보수들이 뭔가 지지할 그럼요. 만한 핑계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해요. 근데 유치한데 80대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60도 안 된 원내대표가 이렇게 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죠. 우리 그런 정통적인 보수다. 그래갖고 왜 민주당 이중대 좌파정책을 펴냐. 홍준표야 진짜. 네. 그 자기네들은 그래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구시대 낡은 정치의 몸이 아직도 뭐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미래통합당을 보다 보니까 뭐가 가장 안쓰럽냐면 뭘 기억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부터 개혁해야 될지 원래 개혁을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지키는 뭘 집단이지, 바꿔야 이제. 될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공작과 조작을 위해서 그냥 선거 이기고 그런 게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뭘 계약해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싸리. 김종인 기법은 상당히 재밌는 게 민주당이 돈을 주려는 거 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국민들에게 주자. 우리 돈도 아닌데 뭐 나중에 빚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 탓하면 되는 거지. 라는 식의 포퓰리즘을 대놓고 가고 있는데 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게
한 달이나 갈까요? 장제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앉았고 홍준표도 민주당 이중대 해봐라 그래봤자 당 다 지지율 떨어진다는데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 당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하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김종인 체제 뭐 그렇다 그렇고 김종인이가 무슨 차기 대권에 뭐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능성 없어요. 진짜 예. 없죠 아무것도. 김종인이는 양싸다기 맞잖아요. 제일 아프게 양싸대기거든요. 한쪽 밥만 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진보 중에서도 맞고 저쪽에서 자클리 간다고 맞고 뭐 그런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쪽 나도 내일 본회의는 연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민주당의 어떤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요. 정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조중동이 떠들고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져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K국회라고 하면서 K방역이 성공하면서 이제는 K국회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뭐 이제 언론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만 어차피 언론이 칭찬해 줄 일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열고 빨리 경제 대응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인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어떤 원내대표들이 뭐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예.